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나이트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 세팅이 다르게 돼 있군요. 1.7쯤 되는군요. 반지가 하나 없네. 반지가 하나 없어. 카오스링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 9%의 AD 013 이벤트링. 12% 88 6에 20짜리 5성 04가 올랐네. 야, 위대한 엡솔랩스 리벤지 가즈 024% 럭이 붙어있는 방 35에 022 보공30. 이야, 추업이 3추업인가 보네요. 3추업에 데미지 올스테신 것 같은데, 그죠? 3단계. 다음 카오목 12%에 올스테딜 AD 1.5줄 메커 5에 52 추업에 9에 공식 15%를 쓰다 하긴 모자 두 줄이 쉽지 않거든요. 유니크 쓰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에이드 2줄. 15% 도도 좋죠. 네네. 2장 남았네. 1장도 남았고. 6에 40에 0. 이것도 AD 한번 열어보지. AD 두 줄에 14에 9%. 이거 남으면 뭐 유잠 이런 거 기다리시는 거 같아, 그지? 6에 40, AD 두 줄. 좋습니다. 6에 25에 AD 두 줄. 약간 아쉽? 요 느낌의, 이 느낌이 조금 아쉽네. 5에 54, 크리 한 줄에 쓸샵 쓰고 계시고, 1.5줄짜리. 숄더 01에 럭3 오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덱이 떨어진 거 보니까는 혼좀작이었나 보네. 그렇구요. 9%의 공식, 6에 35짜리. 005래. 00힘. 아쉽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느낌 알지? 아쉬운 느낌. 부보방에 02줄에 크리스 쓰고 계시고. 망토는 9%에 1.5줄에 럭 10짜리, 75에 05짜리 주. 966, 21%. 30%작이고. 마라벨 세트 나도 좋습니다. 펫은 따로 없으시구나. 다시 바꿔주고요. 네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원하시는 게 무엇이십니까? 조언 같은 거나 템 세팅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 이번 해드리고. 따로 이분 거에 더 집중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템 바꿀 만한 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마이스터링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교과니까. 전 교과는 투자하거든요. 메커 도미 들어와야겠네요. 마이스터 이어링. 이어링이라든지 오션 글로우라든지 뭐그 느낌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큐브 해야 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큐브를 하든지 그대로 팔든지 아님 추업이라든지 이런 거 더 신경 쓸 거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동일해요, 이것도 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템은 이제 교불로 들어갈 것인데, AD 두 줄 땡겨오든지 옵션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작도 좀 그래서 좀 작충이라 가지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위자몬 큐브 할까 생각 중인데 추억 보면 새로 사는 게 어떨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작을 할 거면은, 물론 저도 백금 느낌 좋아하거든요. 앱솔 이상은 카루타도 그렇고죠. 그래도 한 백금 느낌. 어, 백금 느낌 아시죠? 어, 최소한 저는 그런 거 좀 선호해가지고. 네네. 큐브는 이제 추업은 자기 선택지라서 말 그대로 이제, 아, 나는 130급 이상 안 쓸 거예요. 쓸 거예요. 맥스로 가시는 분들이 130급 이상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나 어느 부분이라든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아, 모자가 애매해서 마이슈터 들들. 마이스터는 공마 40이고 카로는 공마 50인데. 히미큐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아, 펜가이 고맙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가성비로 치면은 나름 느낌 있긴 하네. 어, 앱슬 가격이 문제겠지만 숄더가 사잖아요. 22성 이런 것도 그렇고 놀장대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 나름 느낌 있긴 하네. 어, 그거 포기하고 싸게 가성비로 나쁘지 않겠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옵션 같긴 하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보조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그리고 이제 링크하고 다 유니온하고 이런 게 들어가면 유니온이 문제인데 방모가 너무 많긴 해요. 나중에 다 엠블 완성되면은 너무 많아서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그지? 루미도 없네. 어, 방모를 좀 빠질 필요가 있어 보여. 한 두 줄 정도가 좀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나중에 유니온 들어갈 거면은. 요게 문제지. 요거 안 움직일 거면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이제 유니온 트럭은 다 들어가니까. 그럼 두 줄 괜찮지. 안 움직일 생각 없으면은 좋아 보입니다. 어, 네네, 빠른 답변 원합니다. 네네. 빠른 답변 원합니다. 아, 몽클 받아드리겠습니다. 엠블럼 돌리기가 애매하다. 개인 선택이에요, 이거는. 네네. 이거는 개인 선택이에요. 어, 정말 나중에 생각한다면은 바꾸고 나서 템을 맞추는 게 좋긴 하죠. 어, 개인 선택. 뭐 제 캐릭터면은 저는 그냥 안 바꾸고 썼을 텐데, 사람마다 다 세 줄 옵션을 띄우고 할 거다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제 캐릭터였으면 저는 그냥 이대로 썼죠. 이거는 개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네, 개인 차이. 세 줄 깔끔하게 띄우고 싶으면 바꾸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은 들고 가다가 아, 안 되겠다, 나는 맥스로 가겠어, 그때 바꿔도 괜찮죠.
우리의 다음 만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의 다음 만남은 이제 큐브에서 만날 것 같네요. 다음 만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AD는 12-12 럭이고요. 위점은 35-12-30짜리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만남 큐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